네, 반갑습니다. 탑가족 여러분, 스타마스터 김정란입니다. 예,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예, 배우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참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갈망하는 눈빛을 보니까 야, 제가 더 겸손해집니다. 아무튼 이곳에 오신 지금 137명의 사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신데요. 한 주간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우리 예전에 직장인하고 뭐 이런 직장 회사 다닐 때는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금요일 저녁에 좀 편안하게 이제부터 주말을 즐기자 이런 시간일 텐데 애텀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셔서 뭐 쉬는 날도 없고 뭐 주말도 없고 365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366일을 일하는 것 같이 하시는데요. 우리들의 미래는 밝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강의가 그 가이드북 성공 가이드북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금요일에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강의가 이제 상담 복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 한번 하고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요.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100일 100만원 작전 예, 이고요. 여러분이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을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 가이드북 한 권이 어찌 보면 교과서라고 할수 있죠. 성공을 향한 매뉴얼인데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의미를 잘 익히시고 내 팀과 함께 이 교과서 하나만을 가지고 이한 권을 딱 띄면요. 애텀이 사실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인들도 평범한 사람이 사다리를 애텀이라는 도구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도구로 예, 부자가 되는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탑사나가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1, 2장 넘겨보시면 누구나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중에서 이렇게 성공의 8단계에 예, 이 준해서 1번 꿈 목표, 2번 결의 결단, 3번 명단 작성, 준비된 초대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라는 8개의 예, 계단으로 잘 풀어서 팀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라성 같은 총장님들께서 6번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상담 복제의 강의를 맡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은, 뭘가를 가리키기보다는 조금 함께 그냥 대화하듯이 여러분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상담으로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카운셀링, 상담 이렇게 있어요. 자, 카운셀링이라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카운셀링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뜻은 이런 거예요. 각각의 파트너의 성향과 레그별로 그룹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상담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카운셀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저는 오늘 초기 사업자들보다는 이 상담이라는 단어로 어찌 보면 내가 스폰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카운셀링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사업자를 리더로 키워내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조직을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카운슬링의 실력에 따라서 애터미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을 예, 참모를 끼얹기도 하고요. 라인이 성장하는데 예, 또다 집에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초기 사업을 할 때도
상담자를 누구와 결정하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담이라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 8단계 중에서 어찌 보면은 앞에 뭐 명단 작성하고 후속하고 뭐 STP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담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스폰서와 파트너, 팀 간의 소통의 언어를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한 거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상담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딱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네 가지로 상담이 중요한가, 그리고 누구랑 상담해야 되는가, 무엇을 상담해야 되는가, 또 나의 상담 능력은 어떤가, 이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이드북을 쭉 보니까 한뭐 이렇게 막 계속 서술을 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네 가지로 묻고 답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조성진 팀장님, 제가 지금 시계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한 지금이 몇 시예요? 7시 40분입니다. 예, 그러면 한 8시 한 15분 정도 되면 저한테 시간 됐다고 사인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시작해 볼게요. 이제 가이드북으로 넘어갈게요. 성공 습관, 고어, 6, 상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담이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상담을 내가 누구한테 해야 되고, 나도 조금 있으면 누구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 이제 스폰서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민하고 의논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북에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이걸 왜 써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다. 왜? 상담은 우리가 주로 스폰서랑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와 그 교재의 공부니까 교재에 충실하면서도 제가 평소에 느끼는 좀 경험치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교과서를 읽어보면 애터미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스폰서는 파트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래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애터미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시작하는 일이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성공하는데 경험치가 없으면 되나요? 경험이 없어도 시작할 수는 있어요. 예,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경험이 없으면 성공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도 시작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그 경험치를 누구한테 받냐면, 예, 스폰서의 성공 경험을 무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경험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크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성공 노하우를 훔치는 일도 되고 그대로 복제하는 일도 되고 배우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성이나 풀리지 않는 일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많은 일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성공자에게 예, 내가 길잡이 따라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스폰서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요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중요한가는 이 상담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길잡이가 방향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은 일단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랑 상담해야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상담은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상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상담은 되게 난해합니다. 이게 쭉쭉 읽어보면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되냐?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서 보면은, 여기 네 번째 네모를 보시면 정신적 상담 후원이 가능한 스폰서를 꼭 찾아야 된다. 단, 나의 성장과 사업 상황을 잘 아는 진실된 스폰서와만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애터미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 같지만 더 들어가 보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기 3개월에는 막 오토 판매사 간다고 뭐 회원 가입하고 명단 쓰고 물건 팔고 뭐 PB가 어쩌고 30빙고를 맞추고 뭐
기본 실무를 익히느라고 익혀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애터미를 어려워하냐면 인간관계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 애터미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힘들어했다거나 내가 유대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거나 누구와 대화를 잘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분들 나 혼자 하는 일을 했다거나 그래서 보험 세일즈 맨들이 애터미를 잘하는 것 같지만 영업 맨들이 애터미를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이 애터미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누군가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고 통해야만 예, 이 일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에 관한 스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가 굉장히 여러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꼭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뎁스가 잘 나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그림을 보고 얘기할 텐데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이제 롱런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정신적인 상담원, 내 멘탈을 잡아줄 멘토의 스폰서, 롤모델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분을 아주 가까이에 둬서 여기 보면 메일 수시로 상담, 개보도 상담, 단기 무엇을 상담해야 되냐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개보도도 상담하고 내가 뭐 3개월, 6개월, 1년치에 목표도 상담하고, 직급도 상담하고, 문제와 갈등도 상담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멘탈이에요. 그래서 늘 나의 정신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멘토를 하나 정하시되, 이 멘토는 꼭 여기 나와 가까이에 있는 스폰서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지금 판매사야. 그런데 이 정신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을, 뭐 스타마스터나 이런 분들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너무 막 높은 직급 나와 너무 높은 차이점이 나는 사람하고는 좀 그렇겠죠. 아무튼 1번 이런 분을 꼭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적인 상담도 있거든요. 예, 일적인 내가 매일 뭐 누구 만났어요? 저 오늘 누구 만났어요? 거절 받았어요? 뭐 제가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예,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현장의 일을 매일매일 주고받을 수 있는 상담자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담자는 꼭 시스템에 플러그 인되어 있어요. 인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스템에 플러그 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플러그 인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 용어인데요. 예, 사업자가 예,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플러그 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올코드인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 이런 그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상담을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 남편에게 가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배우자가 편하니까 뭐 우리 총장이 이랬다, 본부장이 이랬다, 우리 파트너가 이랬다, 집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 남편은, 배우자는 애터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어질 때 야, 그딴 거 왜? 그러니까 때려쳐. 막 이렇게 나의 꿈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가족도 안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 형제 라인 사업자는 상담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러분, 밖에서 멀리 볼 때랑 그 라인 안에 들어가서 볼 때랑 라인의 상황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멀리서 볼 때, 야, 저 김정남 본부장 사나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야, 저 라인에 가면 진짜 잘될것 같아. 저 김정남 본부장 막 말도 잘하고, 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뭐, 강의도 잘하고, 야, 뭐, 저 일산팀은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라인에 가면 성공할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라인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라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 많고요, 별의별 꼴고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라인마다 예, 똑같은 것을 향해서 가지만 형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절대 내 라인은 이런데 네 라인은 어때? 그게 스폰서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같이 좌우 라인에 형제 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 스폰서, 우리 스폰서는 니네 라인에는 어떻게 하니? 우리는 이런데 니네 그때 스폰서는 어떡하니? 이런 거를 상담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은 꼭 누구랑만 하셔야 되냐면, 예, 내 상위 스폰서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의외로 상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상담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담 없이 사업하는 것은 등불 없이 어두운 산길을 가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밑에 보면 스폰서와 불편한 관계는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업을 외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외로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스폰서가 없어. 내 마음을 얘기할 스폰서도 없고, 정말 내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를 답을 해주는 스폰서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면 마음만 상해. 그러니까 오히려 해답을 얻기보다는 뭔가 헷갈려. 막 이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 생각에 맞추는 상담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더 차단하고 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신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묻으셔야 돼요? 맨 위에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누구보다 나의 성공은 나의 스폰서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바란다는 거를 꼭 알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 제발 고민이 있을 때만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꼭 문제가 있을 때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라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을 저지르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라인에서도. 예, 이 상담은 스폰서가 고민을 상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갈등을 해결해 주는 일이 상담이 많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상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상담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일 처리예요. 호일러를 써가지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상담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예, 반드시 먼저 스폰서의 경험치를 묻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내 계보도를 가지고, 아니면 내 직급 계획을 가지고, 예, 그의 조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얻을 때 어떤 분들은 답을 다 정해 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 짰어. 그리고 결재 받으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허락받으러 가는 분. 그것이 아니라 상담은 물론 내 생각이 없이 물론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담하러 가실 때는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스폰서의 의견을 듣고 그분의 방향성을 받고 예, 일을 하시는 것이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뎁스 키우기인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상담을 하고 뭐를 하는 거 전부 다이 뎁스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예, 내 라인이 계속 쭉쭉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와 스폰서 1, 2, 3가 의견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때그 위에 스폰서를 상담을 하시고 미팅을 하셔서 예, 내 라인의 방향성도 잡고 목표도 잡고 계보도를 예,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담을 할때 예를 들면 저기 스폰서 3, S3가 S2랑은 좀안 맞고 S1하고 상담할 수 있거든요. 그때 S2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야? 나를 제치고 나를 무시해? S1한테가? 예, 이러면 이래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이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뎁스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뎁스가 잘 키우려면 무엇을 잘 하셔야 되냐면 이런 원, 투, 쓰리의 상담. 이게 1대1 상담도 있고 2대1 상담도 있고 이게 상담을 좀 높이 가면 미팅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의견 일치를 하시되 이건 팀워크거든요. 올바른 소통법을 배우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상담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상담 잘 하시나요?
의외로 스폰서한테 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카운슬링이라 함은 내 라인을 스폰서에게 굉장히 얘기를 그냥 막 해놓는 거예요. 스폰서가 내 라인을 아주 잘 알도록 하는 것도 굳이 내가 많은 말로 상담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내 카톡방에 스폰서를 초대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스폰서한테 막 조잘조잘조잘 얘기하는 것, 이것도 상담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스폰서에게 다 알게 하라. 예, 그래서 내 사업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예, 올바른 소통법을 좀 배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담을 위한 계보도, 계보도를 짤 때도 제발 상담하세요. 자, 상담은 뭐라 그랬어요? 예, 스폰서의 성공 경험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우시고 스폰서 거를 일단 쭉 빨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카운셀링을 하는 스폰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초기에 말했듯이 이 시간에 이제 좀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기에서 내가 국장 이상이거나 내 파트너들이 좀 있다거나 할 때, 여러분, 카운셀링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카운셀링을 하실 때의 자세는 유연함이 엄청 많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넓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는 포용력이 절대적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좀 크셔야 카운셀링의 능력이 커질 수 있어요. 의외로 파트너들이 저한테 묻지 않아요. 파트너가 저한테를 안 찾아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카운셀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카운셀링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지금 한 명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막두 명, 세 명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카운셀링의 능력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운셀링의 능력을 기르는 건 내가 스폰서에게 카운셀링을 잘 받는 기술을 알면, 내가 스폰서에게 제대로 된 카운셀링을 잘 받으면, 예, 내가 카운셀링의 능력을 기르실 수 있으세요. 반드시 기르셔야 되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제인데요. 복제는 DNA 유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 복제는 사전적인 얘기로 말하면 카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복제는 카피가 아니죠. 복사가 아니라 듀플리케이션, 그래서 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DNA 유전이라고 썼어요. 자, 이제 여기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여러분. 자, 양을 복사도 하지만 복제하면 어떻게 되죠? 양이 계속 나오죠?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 염소예요. 염소의 DNA가 가지면 계속 염소가 나오는 거 당연하죠? 이게 복제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냐면, 나는 좀 삐죽삐죽하고 아직 그 염소야. 나는 염소인데, 무엇을 바라냐면 내 파트너는 이렇게 순결한 양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파트너는 내 라인은 전부 다 나는 못하지만, 예, 나는 못하지만 내 파트너는 잘하길 바래요. 이거는 뭐예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로 보시면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안 해도 되겠죠? 예, 복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복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저의 목표가 뭐예요? 연금성 소득이죠. 부재 경영이죠.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정말 집에 가서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똑같은 김정란이 이렇게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지금의 임페리얼님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복제되니까 제가 대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시스템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산하에 복제된 리더가 몇 명이냐의 게임이 나의 3대까지의 상속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조금 가다가 없어지는 나이 되느냐의 결정이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 원리 베징의 법칙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제가 사례 1, 2, 3를 들고 왔는데요. 네트워크를 베징의 원리를 잘 활용하시는 사람이 현명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했어요. 한 명을 애터미에 설득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볼게요.
100명을 설득한다고 목표를 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100명을 설득하려면 100시간 걸리죠. 예, 그런데 사례 둘은, 내가 10명을 설득하는 거야. 그럼 10시간 걸리죠. 그런데 그 10명이 다시 각자 10명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되죠. 그럼 몇 시간 걸립니까? 20시간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내가 2명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이 다시 2명을 해서 7번을 거치면 100명이 훨씬 넘어요. 128명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14시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3번의 사례로 하셔야 베이징의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한 사람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내 산하로 몰려와야 내가 돈이 되는 거 맞죠? 예,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러면 이한 사람은 저 100명을 모으는데 100시간 걸려요. 두 번째 밑에 단계는 2명하고 이어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 활동이 중요해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예, 어떻게 하든지 막 복제보다는 방향성이 되게 달라지는 거죠. 예, 저 사람이 2명에게 베이징의 법칙을 활용하라면 저 남자분이 애터미를 시작할 때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복제일 거란 말이죠. 그게 시간이 가장 절약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하신 분들은 시스템에 와라, 뭐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솔선수범을 해라 할 필요가 없죠. 왜? 나 대신, 예, 저, 내가 교육을 시켜놓은, 나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복제 인간 둘이 완벽하게만 되면 저두 명이 또두 명을 완벽하게 복제할 거니까. 예,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리더는 매일 마음밭을 가는 사람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데요.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닭이 먼저예요. 예. 아니, 아기가 먼저 태어나진 않잖아요. 예, 닭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예요. 솔선수범이 먼저고요. 이제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복제에는 외적인 자세 복제, 내적 자세 복제, 마인드 복제, 뭐 시스템 복제, 시간 복제, 장소 복제, 뭐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제는 어디에서만 될수 있냐면 시스템 안에서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제를 시키는 데는 여러분 팀의 문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외적인 자세, 자, 비즈니스 복장, 헤어스타일, 말투, 표정, 몸, 냄새, 조심, 뭐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의 팀은 예, 비즈니스 복장을 갖춘 예, 리더가 많습니까? 이런 게 복제가 됩니까? 예, 그래서 비즈니스 복장을 쫙쫙 빼입고 나온 집단은요, 신규가 나오면, 어머, 여기는 정장 입고 다녀야 되나 봐. 이러고 자기 옷을 바꿔요. 예, 제가 지난주에 어떤 파트너 신규 사장님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보고요. 본부장님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되겠어요. 저 머리 자를 거예요. 예, 이게 보이지 않는 복제예요. 예. 그런데 막 그냥 정장 입지 않고 머리 파마하고 막 화장 안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집단은요. 그냥 자세를 바로 하다가도 그냥 풀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우리가 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거래 금지 있죠. 그래서 금전 보호 물품 타 다단계를 거래 형태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남녀 관계, 이성 관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호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예, 뭐 언니 동생이 왔다. 야, 너뭐 이름 부르고 뭐 언니 오빠 뭐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직급이 있다 그러면 팀장님, 국장님 이렇게 존댓말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반말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업 여기는 빅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예, 그 호칭을 정중하게 쓰는 예절도 지키는 문화를 만드셔서 그것도 복제하셔야 되고요. 이거 내가 솔선수범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예, 나의 한마디가 아직 태어나지 않을 예. DNA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걸 DNA를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더치페이 문화, 크로스라인이 뭔지 아시죠? 크로스워킹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크로스워킹이에요. 뭐냐면 크로스워킹은 형제 라인과
예,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크로스 워킹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형제 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 강의를 하고 봉사하고 우리 조성진 팀장님께서도 예, 형제 라인이지만 이런 것에 봉사하시고 그런데 크로스 라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크로스 라이닝은 형제 라인과의 부정적인 요소를 크로스 라인이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원칙 중심의 사업 전개를 해야 되고요. 라인 유인 행위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막 라인을 이리저리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문화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비비빌 금지하시고 좋은 맛이 뿌리고 말 옮기기 금지. 절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비빌 비난, 비방,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벽을 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인간의 다리를 웃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벽을 허물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한 적이 있죠. 좋은 팀 만들기. 그래서 좋은 팀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팀의 좋은 감정이, 감정 계좌의 잔고가 아주 넉넉한 팀이 좋은 팀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좋은 팀 만들 때 입금은 뭐라 그랬죠? 칭찬과 격려가 가장 큰 입금이다. 그리고 예, 이 출금은 뭐예요? 비비불, 비난, 무관심, 무반응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예, 이런 리더십을 좀 복제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시스템 복제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 게임이에요. 그래서 리더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비자, 그냥 뭐 부업자, 전업자 이런 분들이 내 라인을 다 끌고 가진 않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서 리더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한 사람 게임이에요. 한 명의 리더가 모든 라인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는 나를 중심으로 두 명의 리더를 잘 키워내면 직급수당이라는 걸 받죠. 예, 그러니까 나에게 두 명의 정확한 리더를 키워내면 사실은 부재 경영을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원본은 나여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오류가 있으면 예 계속 그게 DNA가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같은 파트너가 계속 나오면 좋을까? 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파트너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본받지 말고 저기 위에 잘하는 스폰서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DNA죠. 예, DNA가 계속 유전된다. 유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뇌가 1대죠. 뇌가 온도가 100도야. 그런데 2대, 3대 내려갈 때마다 50%씩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 뇌가 온도 100도죠. 근데 제 밑에 본부장들은요. 사실은 90도. 그 밑에 국장님들은요. 70도. 밑에 팀장은 50도. 판매사는 30도. 에이전트는 10도. 또막 이렇게 내려가요. 소비자는 뭐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예, 이런 이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리더는요. 100도 정도 가지고는 라인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1번 사업자다. 내가 자장격리한다. 내가 리더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라인을 키우고 싶으면 온도 100도로는 안 돼요. 100도는 어떤 도냐면 겨우 끓는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0도, 2000도로 막 끓고 있어야 저 밑에 100. 내 파트너가 겨우 한 100도 돼요. 100도. 끌까 말까? 시작해 볼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내 온도도 예, 전부 다 복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야. 지금 제가 리더들에게 많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팀이 온도가 왜 이렇게 없지? 우리 팀은 별로 열정이 없어. 자, 이건 뭐냐면 리더의 온도예요. 이래 온다가 매일 시끄러워 막막 가자 하자 막 된다 이러면요 그 팀은 전부 다 된다 하자 가자인데요 리더가 조용한 걸 복제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으쌰 가자 그러다가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시고요 보고요 뭐나 혼자 왜 이래 그리고 뭐야 조용해지는 복제가 돼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자손들에게 애터미 수입과 사업을 상속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애터미 빌딩을 성공적으로 지었는지, 어떻게 그 빌딩을 관리하여 왔는지, 그 노하우를 계속 복제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복제하셔서 여러분들의 리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뒤에 이런 거 있어요. 자세가 모든 것이다. Attitude is everything. 그래서 뭐 버려야 할 자세, 복제해야 될 자세 있잖아요. 뭐뭐 때문에 안 돼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뭐뭐 때문에 안 돼요. 맨날 핑계를 대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방법을 생각해요. 오케이, 어려워요. 어려움은 똑같이 오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복제하셔야 돼요. 자꾸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경험치를 복제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를 복제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천천히 일일이 만보로 애터미 하는 걸 복제해 주는 리더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속도도 복제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엄청 애터미는 보름 단위로 굴러가는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되는 것도 복제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막 굴뚝 굴컥 롤러코스터 성격 이런 거 버려야 되고요. 인내 배려 실려 있는 성격도 복제해야 되겠죠. 우리 고슴도치 같은 사람 뭐예요? 막 가시가 막 있어요. 그래서 말과 표정과 행동과 모든 게막 가시야. 저도 애터미 초기에 많이 가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순화되다 보니까 가시를 없애고 자석 같은 사람, 인내가 있고 배려가 있고 인심이 있는 이런 거를 복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섭섭병 버리셔야 되고요. 감사함을 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자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가의 자세로 살아보지는 않았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자세를 복제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인격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나 원래 이렇게 삼겨먹은 놈인데 어떻게 해? 막 이런 고민하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돼요. 변화하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포커페이스. 이 포커페이스는 뭐냐면, 박한기 회장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로 이러잖아요. 저는 뭐 겉과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전 정직하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질 낸다고 아무 데서나 다 성질 내는 사람을 여러분은 고인격자라고 합니까? 성질이 나도 할말 못할 말잘 참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내 감정도 조율하고 그래서 강한 사람은요, 해야 되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인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저도 잘 보면요, 해야 되는 말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회의 중에 이 말은 꼭 용감하게 해야 되고, 예,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 많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정말 상처 줄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내가 그 말을 해야지 분이 풀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페이스 하는 자세, 뭐 일희일비 하지 말기, 이꼴 절꼴 별꼴 보기, 손해보고 져주고 섬기자, 뭐 은혜는 바위에 생기고 미움은 보리에 새겨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변화하겠다,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모든 게다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겠다, 배우겠다. 내가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 그릇의 모양, 이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따뜻한 하트의 그릇으로 바꾸겠다. 예, 저거에 나를 넣으세요. 저기에 내가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건다 내가 잘라내셔야 되고요. 저 그릇에 내가 모자라. 그럼 채우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채우도록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필독서, 필수, 시청,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 2단계가 있죠. 결의, 결단이 있는데 그 결의에서 에이코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이코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책 읽기. 또두 번째는 성공자의 강의 듣기가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터미인들이 그거 되게 소홀히 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예, 나가서 들고 뛰고 제품 팔고 소비자 만들고 막 초대하고 이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성공자의 강의도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 왜 성공자의 강의를 듣냐면, 저는 성공자의 강의를 꼭 애터미 성공자의 강의를 만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에는요, 가지가지의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뭐 애터미도 물론 성공이지만 성공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연예인, 가수, 무슨 뭐 졸, 뭐 주식의 대가 졸리, 뭐 김승호 회장님, 뭐 정주영, 뭐 이건희, 뭐 너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원리가 있어요. 성공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는 뭐냐면, 원리를 가면 성공까지 가면서의 과정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마인드가 다 있더라는 거죠. 성공을 하는 생각, 성공자의 자세, 성공자들이 목표를 세우는 방법, 성공자들이 사람을 관리하는 법, 성공자들의 말투,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하고 완벽하게 달라요. 정말 이 비슷한 게 아니라 조금 변화되니까 완벽하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의 기준을 갖고 내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따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보니까 그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평범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애터미의 돈을 벌겠다고 이런 성공하게, 이 성공의 원리를 모른 채 그냥 막 거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이해 못하고, 내가 성공하자고 데리고 왔는데, 마음의 그릇이 좁아서 내가 몰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내가 밖에서는 너무 친한 언니, 저 언니만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이래서 막 같이 왔는데, 여러분 조금 애터미에서 지내다 보면 원수도 그렇게 원수가 되는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가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인드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 예, 감사합니다. 8시 15분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예, 이런 성공자들은 어떻게 했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들을 따라하세요. 예, 그래서 이 성공자의 동영상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그 마음을 살찌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되면 사실은 뭐 뭐를 복제하세요, 뭐 시스템에 오세요, 뭐 자장격제 하세요, 이런 말이 딱 필요 없어요. 스폰서의 얘기가 막 잔소리로 딱지 않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 개인의 역량을 늘리는 일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저희 파트너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팀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성공의 잔을 채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색깔의 물을 담고 싶으세요? 어떤 내용을 붓고 싶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채워져 있으신 거예요? 예. 저기에 어떤 색깔의 물을, 예, 문화라고 할게요. 어떤 색깔의 물을 부어야 되는 주체도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나 부은 건지 이것도 나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1번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의 삼각형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꼭지점, 삼각형의 꼭지점의 리더가 되는, 그래야만 애터미 돈을 벌어요. 그런데 내가 꼭지점에 올라가기 싫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내가 얼마나 채울 것이냐, 무엇을 채울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복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이 자연의 섭리, 네트워크 애터미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제를 할 스폰서를 정하시고, 멘토를 정하시고,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그 멘토로 된
플러그인된 현재 성장하고 계시는 스폰서님을 첫 번째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완벽하게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한 것을 내 것으로 승화시켜서 조금 더 양질의 좀 더 강력한 DNA를 가진 내가 되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 파트너에게 따라하게 시키세요. 이게 상담과 복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일의 양은 줄어들고 돈은 늘고 예, 점점 나이는 풍성하게 돼서 정말 즐겁고 신나는 애터미를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이제 50분 가까이 그 상담 복제라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상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혹시 내가 방황하고 있다. 아, 내가 나의 사업이 좀 지지부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빨리 빨리 찾으세요.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 여러분들의 전화와 여러분들의 요청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괜찮아요. 예,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예, 하시고요. 아, 나는 뭔가가 좀 그렇다. 그럼 나부터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잘 상담하시고 복제 잘해서 건강한 나이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복제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오셔서 활용하시고 하셔서 예, 즐거운 애터미, 신나는 애터미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